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 큰 기적이고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절망리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가난, 저주, 절망,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누가복음 이 4장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행하실 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나아가서 모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기서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시적으로, 육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말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육신의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디메의 아들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침을 땅에 뱉으시고 그걸 흙으리에서 눈에 발라서 실나무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눈을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밝아지고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랍비들이 눈을 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적으로 충만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한 것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메시아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중에 가슴에 찔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눈뜬 맹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있는 것도 몰랐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몰랐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웬일인지 웬일인지 예수 믿고 나서 영인을 떠지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로 잠깐 다녀가는 인생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눈이 떠져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열병이 났는데 그만 약을 잘못 처방해줘서 그 약을 바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주 만에 눈병으로 눈을 멀게 되고 평생 살면서 육적인 맹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적인 면에서 눈을 떠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평생 살면서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로 살면서 무려 찬송을 9,000편이나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뜨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영이 눈을 떠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고 살았던 주님의 귀한 여정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이 지은 찬송이 23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은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88장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사는 간 곳이 없고 그 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그녀는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있습니까? 이 시간 영의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다가올 저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눌린 데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영의 눈을 떠지면 우리를 눌린 데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4장 18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상 모든 사람이 무언가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 마음에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각기 나름대로 무언가에 눌려 삽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마음에 눌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마음에 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각기 제 성격에 따라서 그 마음에 눌림을 받고 삽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꽁해갖고 밤낮 그 내성적인 성격에 눌려서 조금 문제도 털어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아놓고 마음속에 고민하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 특정공간에서 주로 머물러 있으면서 SNS나 인터넷, TV에 빠져갖고 혼자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중에 2.4%, 약 24만 4천 명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빠져 살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기 또래 여성을 살해한 23살의 정유정 씨가 그렇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몇 번 취업에 문을 두드렸다 실패하고 외부와 단절된 방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친구도 사귀지 않고 외투를 있으면서 그 다음 드라마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사람을 죽이면 어떨까? 사람 죽이면 어떨까? 살인에 대한 생각에 가득 그 생각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걸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복을 입고 대학교 학생 중에 과외선생님을 하는 분을 찾아서 그 앱을 찾아갖고 연락을 해서 과외 공부하러 가는 것처럼 해갖고 가서 자기 또래의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토막으로 살인하고 여행용 가방에 싣고 가는 것이 우리의 뉴스에서 다 보았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가져온 이 같은 비극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고독함과 외로움에 짓눌려서 이 같은 범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평생 과거의 실패, 상처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던, 부모님이 나를 버렸던, 가정이 깨어졌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누리면서 자유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누리면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 염려 모든 것을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눌려 살지 말고 마음을 이제 열고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눌린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고 4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는데 레위기 25장 8절에 희년에 대한 자세 설명이 나옵니다. 이 희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해입니다. 7년째 되는 안식일이 7번째 날은 칠칠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인데 이날 희년이 되는 7월 10일 날 정교에서 뿌하고 양악나팔을 뿔나팔을 불면 그날 모든 빚을 다 탕감하는 것입니다. 빚 많이 주는 사람 사는 분들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50년이 되면 모든 빚을 그날 다 탕감받아서 빚 때문에 아이들이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으면 그날 돌아옵니다. 빚 때문에 내 갖고 있던 토지, 집을 다 뺏겼으면 그날 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자식 잃고 자기 집과 토지를 잃은 사람들이 50년이 오신 말을 학수고 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내에서 나베 빠바 올려 퍼질 때 모두가 뛰쳐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는 자유함 받았다. 이제 모든 빚이 다 탕감되었다. 이제는 빚 없이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게 됐다. 그때 집을 떠났다는 아이들이 달려오고 또 남에게 빼앗겼던 토지 문서가 돌아오고 그래서 희년을 맞이할 때 기쁨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기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마귀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가운데서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평안함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선포하신 그 순간 우리에게 희년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말에 아마 희년의 축복이 다가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희년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마음의 염려 것이 떠나가고 주의 평안함이 가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은혜의 해는 50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만 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1년 365일이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이제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눌린 대로 살지 말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살지 말고 이제는 신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온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세상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대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삽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산도 50%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25%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통일될 때 북한의 2,500만은 예수님을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들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주제사상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전하려면 변화시키려면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의 50%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매년 5만 명 전도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1년에 10명, 100명, 1000명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데려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란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붕의 파도를 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모두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미전도 종독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매우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진 남미 에콰도르 정글에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1950년 1월 그들이 에콰도르 판비치 강가에 착륙한 그 순간 이 아우카족들이 와서 저들을 창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하며 갔는데 그들에게 창을 찔러 준 것입니다. 사나 맹수나 이런 것으로 자기를 보호해서 몇몇 사람은 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총으로 저들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사귀환을 기다리던 가족들, 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미국 언론은 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였던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20대에 홀로 된 아내들이 남편의 비참한 죽음을 소식 듣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남편이 못다 이루는 선교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글에서 생존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풀뿌리 깨서 먹는 법, 도마뱀 잡아먹는 법 등을 훈련받고 짐 엘리어트 부인인 엘리자벳 엘리어트는 2년 동안 이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 포악한 아우카족이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딸과 어린 딸과 함께 친구들, 동료들과 같이 아우카족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저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기도 받아주고 감염된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생약을 주고 하면서 저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농사법도 가르쳐주었습니다. 취장을 비롯한 모든 아우카족 속들이 이들의 헌신에 크게 감동되었고 이 부인들이 본국으로 떠날 때 아우카족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같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당신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그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추장이야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해 온 마을이 다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지밀력과 친구들 죽였는데 앞장섰던 창을 찔렀던 사람들 포함해서 4명이 목사가 되고 한 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다큐멘터 형식으로 다시 써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 대학에서 썼던 다이어리 일기의 일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이르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를 주의 원료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나중에 이 감동적인 선교사에게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들고 나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수많은 선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땅에 온 많은 선교 사람들, 138년 전에 언도드 아펜살로 선교사가 처음으로 왔지만 그로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주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번뿐이 나간 인생을 길을 사는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명으로 축원합니다.